비치 올티, 스니치 올티, 호 올티, 비치 올티, 비치 올티, 스니치 올티, 호 올티, 비치 올티. 대표님은 여기 예. 성공이죠. 성공이죠. 이거 완전. 아 왜? 갑자기? 그래서 다리도 이렇게 들어 안으로 꺾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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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네. 에이, 페이트원. 스물 와추갓. 이거 개다리지만 승골이다. 저가 26일에 싱글이 나옵니다. 형 모르셨죠? 저희... 진짜 몰랐지. 두 곡 다리예요. 두 곡 다리. 아, 두 곡 다리야? 네. 아. 그러면은 이제 한 곡은 걸르시고요. 메인으로 밀고 있는 고이의 정보를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모든 걸 똥꼬털까지 쏟았습니다. 많이 쏟았네. 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무슨 소리예요, 형. 그걸 어떻게 해야지? 그냥 했는데 모르겠어. 그냥 좋았던 것 같은데. 에이, 게임. 가자. 하트 한번 해주세요. 하지만 덕중가린 삶 꿈인 것 같아 보여. 근데 멋없지. 혹시 분발인가? 90년생 내가 네 형 아는 봄마도 필요 없지. 넌 가져 99년생 널 잡으러 왔고 내 웹페이저건 내 웹페이저건 넌 향수 한 가지 사랑도 킹킹거 해수하는 옆에 나 존재감은 zero 얼바들부터 기다리는 리퍼 여기 표절 될 것 같아요. 미니스커트 개코 넉살 넷! 넉살 우찬 셋! 우찬 셋! 미안하다. 또 꼴찌 괜찮네. 알지? 벌칙 있는 거. 아, 망연자실했죠. 큰일 났다 생각했어요. 우찬이 혼자 다 이걸 감당하기 쉽지 않을 텐데. 아까 보니까 몽둥이 같은 거 갖고 계시던데. 이 페널티를 우찬이 혼자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망태하는 거. 아니, 그건 저도 안 믿어요. 에이, 자, 우찬아, 한잔해. 잤으니까 한잔해. 전화하지마, 전화하지마. 이게 뭔 노래야? 강동의 사랑. 땡겨. 땡겨. 나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야. 영다영 노래 부르기요. 영기 노래였어. 고등 래퍼에서 간신히 비빈 실력으로 여기 쇼미에서 먹힐 거라 생각하지 마. 고등 래퍼에서 간신히 비빈 실력으로 여기 쇼미에서 먹힐 거라 생각하지 마. 여기서 너 아무것도 아니야. 쩐다. 야,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약간 진짜 주제를 모르는 것 같아, 이 사람. 잠깐만. 얘 진짜 많았어. 어디 알았어. 밸런스를 탔는데 축축한 거야, 마시가. 무전기를 하는데 페니스 라스레이션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영어 알으니까 고추, 상처.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나가버려가지고 그때 거기에서 꽂혔구나, 고추 때문에. 빨리 써야 되는데. 네, 근데 인대 박스... 미안해. 고추 막 절단해야 된다는 소리도 하고 막
이제 지금 안 하시는데 저 아주 건강합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야? 아, 몰라 누가 미래 윤비의 여자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네. 뭘 또 업그레이드? 상모는 천재가 많다. 앞으로 이런 래퍼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나온다. Say less.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 멀대 앞에 서 있는 저 친구는 불출석한 ON입니다. 오바도즈를 했지 오늘. 오늘 오바도즈. 오바도즈. 어허 역시. 아무 랩. 우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ON 형을 보고 이거를 생각해 보면 ON을 기준점으로 두니까 보통 같아. 보통 같아. 이렇게 좀 기복이 태어나는 ON 같아. 태어나서 삐져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잘 살게요 형. 어 좋은데? 'm Super B. What's up, Korea? 장담하건대 넌 결국 행복해질 거야. 형 이젠 그럴 수 있다 생각하거든. 네가 가진 것들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누누이 말하지만 해 뜨기 전이 제일 어둡지 않니? 그래서 조금만 버텨줬으면 좋겠어. 자식아. 엄마 이제 200만 원으로 이만 원 차, 그치? 깨끗이 묶어 놓은 진짜 이건 다 네 얘기야 사실 그건 내가 좀 늦다 미안해 스케치만 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미션 하나 준비해왔거든요. 애쉬 아일랜드님이랑 안 친하다고 들었어요. 네, 아니에요. 악수도 처음 했고 너무 오랜만이라. 스님이 박사 역할이니까 애쉬 아일랜드님한테 똑똑하다는 얘기 듣기. 네, 태어나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둘만 있게 해주세요. 아시겠죠?